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로그인할 때 암호 키워드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그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여기 한 여행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똑똑. 여행자가 한 마을에 문을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3일 전에 이곳을 찾아왔던 A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에 맡겨두었던 금화 5개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자 문 안쪽에서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이 A라면 금화를 맡기면서 이야기했던 암호 키워드도 알고 있겠군요? 여행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때 말했던 암호 키워드가 무엇인지 기억해내고 문지기에게 말해줍니다. 잠깐 기다리시게. 그러자 문지기가 창고로 들어가 A가 맡겨둔 금화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A가 맡겨둔 금화와 함께 양피지로 된 쪽지가 한 장 남겨져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 쪽지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A라는 사람이 말한 키워드는 쪽지에 담긴 내용과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 키워드가 틀렸어. 당신 진짜 A가 맞나? 결국 정체불명의 여행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로 본 로그인 과정이자 암호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